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 0.4% 정도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 돌고 있고 지금까지 좀 많이 쉬어갔던 업종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은 사실 코스피 시장을 크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장세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 오늘 시장 안에서 5% 가까운 상승폭발까지 보이고 있는데 참 이렇게 AI 반도체의 힘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방향성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또 집중을 받고 있는 섹터가 의료용 AI인데요.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 의료용 AI 관련주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순환매 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력주가 잘 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무더위와 관련된 이슈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동상인데 목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동상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동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링컨의 목이 없어졌습니다. BBC 측에서는 이 기사의 첫 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북전쟁 동안 냉정한 머리를 유지했던 링컨이 이제 폭염으로 녹아내렸다라고 첫 문장으로 이 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링컨 동상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이 목이 녹아내려버린 겁니다. 머리가 먼저 잘렸고 후에 몸통에 떨어져 나갔다라면서 이 미국의 현재 워싱턴 DC가 얼마나 더운지를 잘 알려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초등학교 뒤에 있었던 동상이라고 하는데 DC 메트로 지역은 지난 주말 동안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더운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절적인 요인으로 움직이는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테마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점차 장기적인 트렌드로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 기후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극단적 산불이 2003년 대비해서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이전보다 10배 넘게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심각한 산불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년간의 흐름을 함께 볼까요?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0.7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년간 1.7도 이상 올라간 상황입니다. 21세기 말에는 지금보다도 5.7도 이상 더 올라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리 목표치 상승폭은 2도 이하입니다. 1.5도 상승만으로도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사실 다른 국가 대비해서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주요 제조와 운송기업 그리고 이 많은 기업들은 기후 리스크를 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HMM 그리고 HL만도 그리고 금호 석유화학 현대모비스 등은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을 해보자면은 기후가 변하면 결국은 산업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나던 곡물도 이제 안 나기 시작을 할 테고요. 그리고 워낙 또 기후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기후 협약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볼만한 또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여름 계절의 수혜주이기도 했습니다. 빙그레와 롯데 웰푸드인데 그런데 이번에 주가 상승폭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빙그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빙그레 날씨는 우리 편이다 라는 이 제목의 리포트를 했는데요. 미국 인구의 절반이 40도가 넘는 영향권에 들 것이다 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아이스크림 가운데서
70%가 메로나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10개의 아이스크림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7개가 메로나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참 메로나를 좋아한다는 건데 미국 8개 권역에 코스트코에 입점이 됐고요.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기업 중에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해야 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생산에 돌입을 했고요.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출 매출 비중이 2020년도에는 7.8%였는데 2022년도에 들어서는 9.6%대까지 올라왔고 2024년 들어서는 12.2%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출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메로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빙그레는 여러 가지 버전의 메로나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입맛도 다양한데 메로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건, 할랄 푸드와 같은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내세워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로나뿐만이 아니라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 인도향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미국, 롯데 웰푸드는 인도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롯데 웰푸드에 대해서 인도의 빙과는 말 다했지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2,69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는 16%에서 20%대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만 한 해의 매출이 거의 20% 가깝게 성장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장이기도 합니다. 5년간 700억 원을 투자해서 빙과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월드콘과 설레잎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롯데 웰푸드가 기대를 받는 이유는요. 인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과 비교해서는 크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요맘때쯤에 이 기온은 35도까지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35도에서 40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롯데 웰푸드와 빙그레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간 쉬어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요. 결국에는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수출 쪽은 계속해서 나오는 트렌드라는 것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외에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롯데웰푸드 빙그레뿐만이 아니라 여름하면 또 생각나는 게 시원한 맥주가 될 텐데 하이트진로 워낙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름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태경케미컬에 대한 기대감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위가 오면은 에어컨 관련주도 확실히 상승 흐름을 타게 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전 쪽의 매출이 괜찮긴 합니다만은 수출 쪽의 매출이 크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최근 운송료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후성과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향 매출이 크기 때문에 기대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더위와 관련해서는 또 선크림 쪽이 최근 들어서 미용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잉그루드랩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 무더위 관련주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또 어떤 이슈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료용 AI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AI 시장 안에서 의료형 AI를 조금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전망으로 방향성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AI, 의료형 AI에 대한 움직임이 좀 먼저 포착이 됐는데요. 지난 21일에 엔비디아는 이 의료형 AI 스타트업인 히포크라테스 AI와 공동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작점으로 엔비디아가 의료용 AI에도 뻗어나가겠구나라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된 건데요. 지금 엔진 서비스도 활용을 한 상황 속에서 이 의료용 AI, 특히나 간호사의 서비스를 좀 대체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진료를 하고 있었던 부분, 전화로 약속을 하던가 수술 전후에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을 이 의료용 AI가 대신하게 함으로써 최근에 미국 내에서 겪고 있는 의료 인력 부족, 이 부분을 좀 기여를 해보겠다,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이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간호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인건비 측면 안에서 4분의 1 수준만 사용이 된다. 인건비의 4배가 이 작동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게 될지 그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겠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움직임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 AI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수도 정말 큰 폭으로 좌지우지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한 AI 반도체 뛰어넘어서 AI의 흐름은 의료용 AI일 것이다 라고 보는 전망이 강력합니다. 어떤 상황일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료용 AI 지금 성장세가 정말 상당합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으로 이 질병을 진단한다든가 이제 추후에는 치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성장세가 상당한 상황인데 2020년에는 45억 달러였는데 지난해 15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연평균 5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확장을 하고 시장이 확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2025년 내년에는 362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전망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라면 지금 방향성도 그렇고 기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상당하구나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내에서 고령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양한 질병에 따라서 이 병원의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업무량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정확성 측면에서 AI가 정말 키포인트로 좀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는데 사실 의료용 AI로 이 지금 모든 치료를 맡기기에는 아직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 AI가 잘못 진단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은 암을 진단하고 추적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암 진단 부분에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평균 26.3%의 확장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9억 달러를 뛰어넘는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의료용 AI 가운데서도 암 진단 섹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기업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나 암 진단 의료용 AI입니다. 루닛과 뷰노 같은 기업들 오늘 6%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성장세를 확인을 해보니까 루닛은 연평균 448%의 수익률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500%가 넘는 JLK는 773%의 수익률을 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라면 뭐 단연 지금 좀 주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오늘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루닛과 뷰노를 살펴보겠습니다. 루닛은 뭐 단연 의료형 AI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유방암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데 미국 시장 안에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확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에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와 인수를 단계를 마무리를 한 이후에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확장세 그 움직임이 좀 탄탄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흐름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크게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이 되면서 의료 현장에 비급여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3분기부터 5년까지 최대 5년간 의료 현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공개가 되어서요. 이 루닛이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게 될지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러한 시작을 필두로 다른 기업들의 의료용 진입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뷰노 역시나 오늘 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럴 때 낙폭과대 종목들로 포착을 해도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역시나 최근에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3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당장 내일에 이제 AI 기반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비용도 완전히 확보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의료용 AI가 지금 의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잘 해결을 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가지고 좋은 전망으로 흘러가게 될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일라이 릴리의 이 비만약 치료제가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바이오 쪽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의 파이널샷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